안녕하세요. 각종TV의 각종아저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6월 26일 버크루2 모터 에디션 스페셜 박스를 예고를 했던 게 오늘 선행 발매 3일 전에 드디어 오늘 도착을 했습니다. 아, 저도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게 또 골드 에디션하고 가격 차이가 무려 3천만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건데, 구성품은 골드 에디션이 있는 거 플러스 모터 에디션이기 때문에 구성이 아주 틀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거든요. 유비소프트에 나온 파크라이 5도 제가 이렇게 골드 에디션으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골드 에디션. 근데 요번에도 골드 에디션 플러스 모터 안정판 이거 개봉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 정도의 박스가 왔고요. 예약 한정 특정판이고요. 네, 그리고요 덕후로 한정판 보시면 옆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약간 프랑스어 같은 영어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박스 이렇게 뭐 실현나무 이렇게 붙어 있고요. 일단은 박스를 뜯어서 모터 에디션 어떤 건지 개봉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가격은 한정판 에디션 가격은 97,000원을 구매를 했습니다. 박스 순도도 좋네요. 기대되네요. 그 원래 에디션에 나왔던 그 구성품 그대로 되어 있는지. 개봉해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조금 카메라를 내렸어요. 잘 안 보실 것 같아가지고. 아, 대박인데요. 야,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잘 해볼게요. 박스를 여니까, 아, 이런 식으로 골드 에디션 해가지고 유비소프트, 이게 모토 에디션입니다. 버크루2 모터 에디션이고요. 아, 이제 구성품을 박스를 꺼내기 전에 봐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본편 CD가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프로모션 코드도 있고, 이 안에도 버크루2, 이렇게 되게 박스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 게 티가 확 나네요. 유비소프트 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스티로폼 딱 해서 버크루2 모터 에디션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스를 버리니까 이게 버크루2 모터 에디션입니다. 그리고 구성품은 이 모터 에디션 여기에 이제 이걸로 되어 있는 위에 이렇게 놓을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표지가 번쩍번쩍하네요. 그런 게 좀 반사되는 건 얘기죠. 모터 에디션 이런 식으로. 1위부터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프로모션 코드가 일단 들어있고요. CD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덕후루트 에디션부터 일단 구성품은 여기 보시면 골드 에디션 덕후루 골드 에디션 여기에 이렇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CD 안에 들어있는 코드가 DLC 코드가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예약 특정 코드가 있습니다. 일단 예약 특정 코드부터 예약 구매 보너스 레전더리 모터팩 해가지고 이제 오토바이하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게 예약 구매 보너스 레전더리 모터팩입니다. 레전더리 모터팩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코드입니다. 최고의 드라이버가 되기 위해 궁극의 차량을 수집해 보세요. 이게 시즌 패스 코드 같습니다. 이게 시즌 패스 코드. 더크루2의 시즌 패스 코드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디럭스 에디션 더크루2. 여러분 탑승에 뭐 수집물 해가지고 비행기 그리고 랠리 그리고 이제 그 약간 뭐 다른 컨셉카 같은 경우 세 가지가 있고요. 이제 요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차량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DLC 코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건 진짜 이렇게 소장해도 되게 이쁠 것 같네요. 굉장히 이거는 마음에 드는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CD를 딱 해서 장식장에 넣어놔도 될 것 같고요. 재료도 괜찮은 거 있을까? 여기 이제 스틸북하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다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뜯어보겠습니다. 해볼게요. 와우, 와우 대박인데요? 가자. 보이십니까? 와, 번호판. 참 번호판이. 이게 멋집니다. 아, 이렇게만 하고 눈이 안 나요. 보이십니까? 더크루2 번호판. 그리고 더크루트 이거를 뭐 차량에다 달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그 뒤에 뭐 이렇게 넘버도 있는데 금속 재질에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차량용으로 그리고 어차피 정식 발매 29일인데 그 전에 미디어 상당 그 에디션 하시는 한 사람한테 편의점 할인시간을 줄 수 있어요. 어우 스티브. 스티브? 얘는 뭐 뭔지 모르는 일이 있고요. 일단 스티브부터 가볼게요. 상당히 좋은데요? 옆면, 뒷면. 아, 깔끔하게 되어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광활한. 저 도로를 그냥 미국 전역을 달릴 수 있는, 아. 이런 식으로, 더크루트, 스틸북입니다. 그리고, 이건 뭘까요? 이게 뭐,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2K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우. 이런 식으로 열면은, 보이시나요? 이렇게 스티커가 스티커네요. 스티커 식으로 한 장 보여드릴게요. 스티커가
독수리, 번개. 이런 식으로. 로드맵. 아, 또 지도가 있네. 이거 안 볼 수가 없죠. 웰컴 투 오토네이션. 로드맵입니다. 로드맵, 지도. 펼쳐보겠습니다. 와우. 이거 지도가 큰데요? 블루레이가 들어있고 이런식으로 구성이 되어있다는 거. 네, 이런식으로 조금 느낌이 좀 괜찮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로지테크 G29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경기면판만을 그냥 플레이해보고요, 차후에 조만간에 그 로지테크 G29로 돌려가지고 덕후루를 플레이하는 영상도 보여드릴 거고요. 6월 29일 날 덕후루2는 발매 예정이고요. 덕후루2 오토 에디션 개봉기였고요. 경기만판만도 덕후루2 하는 모습 빨리 영상 업로드 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구독과 관련 영상이 있고요. 많은 클릭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